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풋고추인데요. 청양고추입니다. 고추 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고추와 장과 물. 요즘은 이 고추 장물 만들 때 멸치도 갈아 넣고 양념도 넣고 양파도 넣고 여러 가지 양념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진짜 깔끔한 고추 장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운 고추로 많이 하시면은 이게 좀 밥도둑이 돼요. 매운 걸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풋고추, 뭐 혹시 뭐 피망이라도 있으면 피망 이렇게 섞어서 조금 덜 맵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잘게 다져야 되는데요. 맨손으로 썰고 나면 나중에 매운 게 남아서 모르고 이제 이 손을 얼굴을 만지면 화끈거리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시면 좋아요. 써실 때는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칼로 써시면 돼요. 이렇게 잘게 다져도 되고요. 슬라이스를 해서 끓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서 하셔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밥에 비벼 먹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다져도 되고요. 얇게 써실 때는 장갑 안 자르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추씨가 막 날아가고 날립니다. 자, 이렇게 자르시는데요. 너무 잘게 안 다져도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대충 썰은 것처럼 이렇게 약간 굵게 썰어도 돼요. 이렇게 약간 좀 굵직하게 썰어두겠습니다. 양이 적을 때는 칼로 쓰시면 되는데요. 양이 많을 때는 칼로 쓰시는 것보다는 믹서기 같은 거, 커트기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굵직하게 썰은 다음에 물을 한 종이컵 반컵 정도 넣고요. 양이 좀 많을 때는 믹서기를 활용하시면 손에 매운 것 안 만지셔도 되고요. 커트 하겠습니다. 껐다 켰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몇 번만 컷하시면 매운맛이 확 올라와요. 자, 청양고추 사실 때 포장된 거 보면요. 한 요 정도 포장해놓고 요즘 청양고추가 좀 비싸더라고요. 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알뜰코너에서 날짜 좀 지나서 한 봉지 된 것 아니면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도매용으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여기에 이만큼 5,000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양이 소매와 도매가 굉장히 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 사셔서 많을 때 이런 거 드시면 좋아요. 여름에도. 한겨울에는 청양고추가 덜 매운 게 많아요. 끓여버리면 매운맛이 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여름에 노지나 아니면 가끔 막 진짜 많이 매운 청양고추를 이렇게 많이 넣으시면 속이 아파요. 물은 반 종이컵 넣었잖아요. 국물을 찹찹하게 익게 하시려면 물을 반컵 더 넣겠습니다. 자, 물 반컵 더 넣었으면 이렇게 끓으면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남아있거든요. 아, 찹찹하다는 건 짤박하다는 거. 여기다가 국간장, 그쵸? 자, 국간장하고 이게 국간장입니다. 자, 멸치 액젓을 이렇게 반반 해서 이렇게 반 종이컵 90ml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반반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간은요 조금 짭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드시는 그런 밑반찬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싱거우면 빨리 드셔야 되고 상하니까 그래서 조금 간은 많이 짭짤하게. 자, 오늘 여기는 뭐 마늘이나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고추와 장만 넣습니다. 고추와 장과 물만 넣는데요. 이거 요즘 여기다 응용해서 뭐 양파 다져놓고 육수용 멸치 잘게 부숴서 같이 믹서기 같이 갈아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게 되는데요. 그냥 고추만 있을 때는 이렇게만 해보세요. 이것도 깔끔한 밥도둑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만 푹 익히시면 됩니다. 금방 익습니다.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볶음밥, 비빔밥, 뭐 뭐든지요, 뭐 찌개 뭐 끓이실 때 약간 매콤한 맛이 좀 부족해 싶으면 이렇게 한 스푼씩 넣고 간을 맞추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김치찌개도 괜찮고 어디든지 이렇게 약간 매콤하면서 간을 조금 더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한 스푼씩 넣어서 쓰시면 돼요. 밥 비빔밥에도 넣고 옛날에는 이거 물 말아서 여름이죠. 물 말아서 이렇게 드시면 밥 한 그릇이 어디 갔는지 뚝딱 사라집니다. 익으면은 색이 좀 노래지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다 노래져서 익었으면 끝났습니다. 양배추 쌈, 뭐 호박잎 쌈, 옹잎 쌈, 찐 야채 잎 있죠. 야채 잎 쪄서 삶아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담아보게요. 병 같은 데다 담아서 국물 이렇게 잠겨 있게 넣어놓으시면 냉장고 보관 오래됩니다. 자, 이렇게 맛있는
밥도둑, 고추, 작물입니다. 자, 이걸 여기다가 밥에다가요. 그냥 이렇게 얹어서 드시면 돼요. 고추의 그 향 있죠. 그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에 이렇게 싸서 김도 짜니까 양념 간은 잘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걸로만 먹어도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이게 최고의 반찬인 것 같아요. 날 더울 때 있죠. 이거 물이랑 같이 드시면 이게 최고의 반찬입니다. 콩나물밥 같은 거 하셨을 때도요. 나물밥, 뭐 콩나물밥 같은 데도 이거 넣고 비비시면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밥에다 물 많이 말아 먹거든요. 이렇게 물을 마른 밥하고요. 자, 이렇게 고추장물. 밥도둑, 밥도둑. 너무 맛있어요.